경찰청에서 고위험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을 위한 보호조치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8월 17일에 보호조치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9월 6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대병원, 제천병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호조치팀은 어떤 일을 할까요? 보호조치팀은 지역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을 요청하면 보호조치팀이 의료기관에 임장하여 지역경찰로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신병을 인수받아 폐쇄병동에 응급입원 조치까지의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응급입원이란 무엇일까요?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조치팀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평일은 주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및 공휴일에는 24시까지 전화상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 현장 출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호조치팀 1명과 지역경찰 1명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지원을 위한 보호조치팀 운영에 많은 협조와 지원 바랍니다.